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호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지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할수 있는지 카카오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좀 현명할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전혀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다시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이 하락을 하는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락에는 외국인의 매도도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더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기관의 매도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관의 매도가 대부분 금융투자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기관의 매도가 2,200억인데요. 금융투자가 2,500억 매도입니다.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나면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폭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낙폭이 주는데 금융투자는 매도 금액이 줄지 않았는데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했고 좀 전에 그 연기금의 매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금융투자의 수급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고요. 금융투자를 근데 빼고 나면 투신과 연기금은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오늘의 상황도 그렇고 최근의 추세를 보고 그리고 금융투자는 매도의 연속성이 길지 않습니다. 길게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본다라면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하락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락이 깊어지기보다는 하락폭은 축소가 되거나 오후장에는 뭐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분기 또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실적이 많이 좀 하향됐잖아요. 네, 실적이 가이던스가 많이, 전체적으로는 가이던스가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던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이 물류 대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류가 힘들기 때문에 치러 나가야지, 네, 날라야지 사실은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 대란이 떼어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따로 좀 따로 놓고 본다라면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버린 부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에 있어서 음식료 원자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는 떨어지면서 이익 증가율도 한 자릿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글로벌 이익 증가율 50%가 증가했거든요. 20년도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10% 미만입니다. 9%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두 가지 영향들이 이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면서 떨어졌는데 근데 정작 여기서 뚜껑을 열어보니 추가적으로 나빠지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하면서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던 회사들, 기업들은 그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도려 가이던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본다라면 가이던스보다 소폭씩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금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리가 폭등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금융주들 실적이 좋았죠. 그러면서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국내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박스권 하단을 맞춰주고 있는 가장 큰 요인도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섹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반도체가 중심이 된 전기전자, 이 반도체가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가이던스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견고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 가격들도 견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고요.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 상향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2차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호실적 나왔고요. 우려감이 좋은 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있었던 종목들이고요. 2차전지도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 있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전일 밤 상승을 주도했던 게 여행 카지노입니다. 국내 시장도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 낮고요.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적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업사이드 리스크보다는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카오 증권의 윤정식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